Oi?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원우. 저는 현우입니다. 자, 오늘 할 거는 약간 폭발 실험 같은 걸 할 건데요.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할 거예요. 자, 현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봐봐요. 이거는 식초이고 이건 베이킹소다. 이잖아요. 얘네 둘이 섞이면은 그러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쓸 때 그래서 막 이 풍선은 이미 커져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더 커질 거예요. 자, 그래가지고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가 그러니까 막 실험할 때는 그 이게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넣고 여기다 충분히 넣어줘야 해. 그래가지고 폭발이 세게 되게 충분히 많이 골고루 세 숟가락 맞아요. 그래가지고 세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너무 적네. 그래가지고 접시가 필요해요. 자, 이 정도면 됐고요. 그리고 베이킹 소다가 들은 풍선에다가 이렇게 조금 아무 컵이나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세우면 들어가서 화학 반응이 시작할 거예요. 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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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? 약간 두 개가 생겼네요? 이렇게 생길지는 몰랐는데. 오케이. 약간 통통하네요. 카. 자, 이제 이거 놓으면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자, 현우가 이번에 해보겠습니다. 내 숟가락 어디 있어요, 그런데? 투명해요. 아. 자, 여기 손에다가 넣어야죠. 그거는. 이렇게. 네 숟가락으로 해볼까요? 이번에는 그쵸? 양이 크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. 아니면 다섯 숟가락으로 해볼까요? 네.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잠깐 아 넣죠. 자, 씌워봐요. 그냥 허스키님 가고 잠깐 동안.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실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됐어.